광명성자를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 충종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례식이 15일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례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정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과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신 해에 노래 조합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례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종일 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조합되는 가운데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충종을 맹세하는 연설을 황병서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제를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은 다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기용이와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탁월한 선군혁명 영도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었으며 민족 번영과 주체혁명의업 수행에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데 대해 언급하면서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전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용도를 정직하게 받들어 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전군을 당중앙을 결사옹리하는 항일의 7연대 전화의 근위부대로 만들며 그 어떤 작전 전통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 백두산 호랑이들로 옥색에 준비시킬 때 대해서 지적한 다음 연설자는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휘세의 전철 위인이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진두에 서 계시기에 백두산 혁명 강군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 인민군대는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중요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선군 혁명의 제1기수 돌격대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며 김정은 혁명 강군의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혁명기업의 최후 승리를 기어이 성취하겠다는 것을 대한민족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합니다.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열 행진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조상기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조상기가 붉은기 종대의 호의를 받으며 광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조상기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조상기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최고 사령관계를 대우 앞에 휘날리며 혁명군악에 맞춰 발걸음도 드높이 광장을 누비어 나가는 인민군 장병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보유해온 영적 조선인민군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해갈 자주적 근위병들의 필승의 기상이 오려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의 령도 따라 인민군대 정치군사주의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당제 7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 총돌격전을 힘있게 선도해 나갈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확고부동한 졸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김종훈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란 노래 조합으로 예식은 끝났습니다. 이어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 명절인 광명성제를 맞이하는 인민군 장병들의 환희와 격정의 분출인 양 뜻깊은 2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연이어 터져올랐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은 전군 김일성 김종일 지휘하의 기치를 높이들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김종훈 동지의 령도 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 위협,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당군, 백두산 혁명당군의 불패 위용을 만방에 떠올쳐갈 억척불변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습니다.